왜냐면 저도 이거보다 100배 정도 더 낫잖아요, 실물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이세요? 안녕하세요. 다다다 수행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며칠 전 구독자 10,000명 달성 겸 새해를 기념으로 구독자님들께 리폼하고 싶은 옷이나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드린다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이메일로 사연을 받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선정되신 분이 공방에 방문해 주시는 날이에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 50도 나오죠? 아니 36도요. 아니 이게 카메라가 아 이래서 사장님 미모가 유튜브에 안 담겼네요. 이거 카메라가 안 좋네. 왜냐면 저도 이거보다 100배 정도 더 낮잖아요, 실물이. 아 눈부시죠? 이상 닮지 않았어요? 이세요? 이렇게 이미 친한 사이인 티가 너무 났는데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우리 다다다 TV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아 섹시한 척 하지 마시고요. 이 끼쟁이를 어떻게 하죠? 오늘 이렇게 이벤트 신청해 주셔서 오셨는데요. 저 제가 선정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첫 번째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엄청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치열하게 뽑히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K양입니다. 이 다다다 스튜디오 3주년 이벤트를 보고 마침 제가 리폼하고 싶은 옷이 있기도 했지만 수익금이 전에 기부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한 걸음에. 네. 감사드려요. 그래서 지금 가져온 옷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 옷을 가져왔어요. 이 옷 되게 예쁜 자켓인데 예쁜데요? 네, 예쁘죠. 네. 겉에도 촉감도 너무 좋고 사실 이거 제가 일본에서 그 빈티지 숍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좀 얼룩도 있고 오래된 옷이긴 한데 그래도 그 멋에 잘 입고 다녔거든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유행 타는 자켓의 형태가 있잖아요. 디자인이. 네, 그쵸. 근데 얘가 완전 이렇게 막 파워풀고 막 이만했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아이디 아니야? 이렇게 어깨뽕을 빼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죠? 네, 어깨뽕을. 이게 뭐죠? 대참사가 난 대참사인데요? 거예요. 대참사인데요? 네. 뭐 입었을 때 그럭저럭 괜찮긴 한데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셀프로 뽕을 빼느라고 혼자서 막 집에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뽕 빼냈거든요. 어디 가서 자켓 못 벗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좀 막 땀 나는데 자켓도 잘 못 벗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요.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꺼내기만 하고 마무리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빼잖아요? 여기를 좀 수습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어깨를 만들어주세요. 아 다시? 아 원래대로 그럼 어깨를 만들고 뽕을 넣어주시고 뽕 넣고. 그리고 팔 집어넣으면 팔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엄청나게 큰 리폼까지는 아니고 네. 원래대로 복원하는 네. 네, 저 실내에서 자켓 좀 벗게 해주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거를 원래대로 한번 복원을 해볼게요. 이왕 붙이시는 김에 입으면 더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되나요? 다다다에서? 그럼 되죠. 그렇죠? 다다다 스윙 스튜디오에선 다 됩니다. 다 다다다. 됩니다. 얼굴을 고치고 싶지만 성형은 두려운 문제. 다다다로 와서 옷을 고치세요. 성형한 효과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변신한 제 모습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신청할 때 메일 보니까 네. 이거 입고 아. 모든 남자들은 이제 아 제가 이 옷을 사실 오래되기도 했고 그 산 가격 1위뽕 뽑았거든요. 그래서 네. 안 입어도 돼요. 버려야 되는데 제가 이 옷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좀 페미닌한 그런 입으면 좀 여자여자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자켓이에요. 여자여자한 느낌으로 남자남자만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없는 건가요? 아니 빨리 옷을 자켓을 고쳐야 생기죠. 남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남자가 안 생기는 게 그럼 이 자켓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진짜 갔어야죠. 빨리 그럼
그러면은 조금 얇은 거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형님 원래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다른 데도 좀 넣어드릴까요? 나한테 필요 없거든요? 아, 뿜을 다른 데도 쓰나 봐요? 아니 좀... 그럼 이쪽으로? 네. 이게 거울을 보고 왔는데 이쪽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여기가 얘기가 완전 얇고 네, 근데 제 정면 373 쓰시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손바느질로 네. 꼬매볼게요. 헤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두께로 할게요. 한 대략 1cm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저 남자 하고 네. 선생님 남 이거 빌려드릴게요. 네, 꼭 네. 빌려주세요. 어깨도 좀 펴놓고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새옷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안에 만고 전데 새옷 같은 느낌. 근데 이거 입고 벗을 때 떨어지지 말라고 안에 시골이라고 해서 안감이랑 겉감을 제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네. 입고 벗을 때 안감이 딸려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다다다 드림에 참여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참여한 너무 느낌이. 신기한 게 제가 아 옷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부분이 모두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되게 위대한 수선의 세계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 나 이 옷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면은. 다다다에 문의하세요. 다다다 만들어드립니다. 그럼 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진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좋은 곳에 기부를 하려고 이제 네. 시작한 일이거든요. 네. 기부금을 네. 얼마를 주실지? 저는 하겠습니다. 네, 같이 써주세요. 펑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수선을 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좋은 데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부금 금액은 제가 이렇게 밝히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연말에 짜잔 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곳에 써주세요. 아 그럼요.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다다 드림의 클라라 선생님이랑 함께 했는데요. 안 입는 옷을 수선하거나 리폼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내가 꼭 필요한데 그런 물건이 없다 그래서 다다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올게요. 또 오세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왜 멈춰? 어떻게 해?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명랑마요. 아 진짜 이세영 닮았다.